자, 이제 8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하게 쓰고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개발이 된다는 것은 예전과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것도 개발도 이런 형태의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짓는 것이 최유효 이용이다라는 판단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게 맞게끔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맞고요.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건 아니죠.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재분배하는 거다. 이러면 돼요. 재분배. 재분배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매각은 아니에요. 다음에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다음에 9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9번의 그 박스 안에 맨 밑에 보기를 보세요. 그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그 환지 방식 할 때 그 토지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평가식은 각각의 개별 토지를 다 일일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체로 그 용도가 서로 다른 게 혼재되어 있을 때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농지용, 농업용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땅값이 다 천차만별이죠. 그럴 때는 각각을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토지가 다 농지 임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 각각 일일이 평가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면적에 따라 그냥 분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부터 12번까지는 민간의 여러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10번, 11번을 볼까요? 1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체 개발 사업인데 분산이 되나요? 자체 개발 사업은 자기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분산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얼토당토하는 말이잖아요. 1번 틀린 거예요. 다음에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여러 회사가 힘을 합치는 거잖아요. 이해 조정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자, 여기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는 게 아니고 자금도 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된다? 자금도 되고 개발업자는 뭐만 제공하고 노하우만 제공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예, 맞는 말이네요. 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토지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11번도 볼까요? 1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업관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맡기는 쪽은 위탁, 맡는 쪽은 수탁이 되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받은 건 뭐예요? 신탁 방식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예,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밑에 12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그 용어의 뜻을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13번과 14번은 이제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3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감도 분석은, 자, 민감도 분석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감도 분석 투자론에 나오지 않았나요? 투자론에서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민감하게 변할수록 위험도가 큰 투자안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거. 맞나요? 지금 안 맞죠? 지금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흡수율 분석이라고, 흡수율 분석. 지금 1번을 체크를 못 한다는 얘기는 민감도 분석도 모르고 흡수율 분석도 모르고 둘 다 모른다는 뜻이, 둘 다. 맞잖아요. 민감도 분석은 위험 관리 기법에 나온다고요. 민감도 분석은 위험 관리 기법에 위험한 투자를 처음부터 안 하는 방법 있잖아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그리고 위험 전가하는 방법 있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방법. 두 번째, 보수적 예측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게 뭐였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맞나요?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과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런 거 했잖아요. 모형의 투입 요소가 1%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설명할 때 가유 순전후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는 뭐에 관심이 있다? 세후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 공실률이 1% 변하면, 여기 밑에 공실률이 1% 변하면은 결과치가 바뀔 수 있죠. 공실률이 1% 증가하면 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임대료가 1% 내려가면은 얘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차인이 와서 깎아주세요. 깎아주면은 방은 채울 수 있지만 임대료 낮춘 효과가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 깎아주면, 깎아주지는 않지만 공실이 늘어나서 여기에 영향 미쳐요. 어떤 게 더 많이 영향 미치는지 보라 그랬죠. 여기가 만약에 3% 영향 받고 여기가 5% 영향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변할 때 이렇게 영향, 얘가 5% 영향 받는다, 3% 영향 받는다, 그러면은 임대료를 깎아주고 방을 채워야지. 이럴 때는 안 깎아주면은 몇 프로 영향받아요? 공실로 남겨놓으면 5% 영향받는다고. 근데 깎아주면은 3%만 영향받는다고. 덜 영향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투입 요소가, 모형의 투입 요소가 이런 거라고. 임대료, 공실률, 영업 경비, 여기 이자율,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모형의 투입 요소.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보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은 뭐라고요?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시장에 팔려 나갔는지, 시장에 흡수됐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 됐죠? 다음에 2번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 시장의 수급 상황이죠. 수급이 뭐예요? 수급이 시장의 수요 공급 맞나요? 그래서 맞고.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죠. 이게 개발된 부동산이든 개발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성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게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361쪽에 19번에 4번 가보세요. 361쪽 19번에 4번. 19번에 4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개발된 부동산. 그러니까 그냥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급 분석이 아니라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한다. 이게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이라고요. 네? 자, 근데 한 장 넘겨서 20분의 3번 보세요. 20분의 3번을 보시면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똑같은 시장성 분석이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그러니까 개발된 부동산이든 개발될 부동산이든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지금 내가 개발할 그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상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 경쟁력 됐나요? 예, 그 개발된 부동산이든 개발될 부동산이든 뭐예요?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뭐예요? 주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분석이다? 시장성 분석이다. 근데 다시 앞으로 가셔서 시장 분석 353쪽에 353쪽에 2번의 시장 분석은 이 말이에요.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무슨 분석?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 시장 분석. 구별이 되죠? 자, 이렇게 자꾸 묻는데 이걸 준비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자꾸 묻는데 자꾸 묻는데도 그걸 준비를 안 한다면은 이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구분해야 돼요. 그다음에 4번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략적이라는 말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죠. 본 타당성 분석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1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보시죠. 14번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자, 이제 토지 조성. 다음에 건축물 건축. 다음에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그러니까 조성하고 건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그랬죠. 법적으로는. 이게 법이 있는 거예요. 법에 1번 기억 지문은. 그다음에 이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다만 뭐는 제외한다? 다만 시공은 제외된다. 이렇게. 시공하는 거는 개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져야죠.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져야 되면 정답은 벌써 2번이 답이죠. 2번이.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빠져야 되니까. 그죠?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흡수율 분석 나왔네.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흡수율 분석은 과거 분석은 맞아요. 일단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왜? 지난 1년간 공급된 부동산이 몇 퍼센트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시장에 흡수됐는지 보는 거죠. 근데 이 흡수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예측. 과거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거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어요. 다음에 리을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맞나요? 용도 지역 지구제는 공법이잖아요. 소유권 관계, 상린 관계, 이거는 사법,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개발업자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마다 뭐가 달라요? 요구 수익률이 다르죠. 다음에 15번에서부터 17번은 유사한 형태거든요. 유사한 형태인데 그 중에서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을 보면 다른 것들도 다 파악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여름에 봐주십시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조합의 사업성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조합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여러분이 조합원이에요. 자, 건설 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건설 자재, 여러분이 조합원인데, 지금 그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한대요. 좋죠? 조합원분 말고 일반 분양분한테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거 조합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거든요. 아니, 꼭 해봐야 아냐고 이거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지. 재건축 얘기 뭐예요, 재건축 얘기. 아, 꼭, 죄송합니다. 꼭 해본 것 같이 얘기해서. 아니, 재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저층, 이게 5층짜리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해? 한 20층 올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20층 올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요 한 층 갖고 있던 사람이 몇 층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총, 저 한 칸 권리 있던 사람이 네 칸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여기 살던 사람이 총 이런 아파트가 여기 이제 다섯 동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다섯 동이, 예, 5층짜리 아파트 다섯 동 있으면 이제 한 동당 뭐 한 층당 네 집이 있었어. 예, 한 층당 네 집이면 여기 20집, 여기 20집, 20집 총 100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00집이 살던 곳이 이게 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네 배로 5층이 20층 되면 4배로 뛰잖아요. 그러면 400호가 돼, 400호. 그럼 여기 살던 사람이 한 채씩 받으면 100호가 빠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300호는 일반 분양이지, 이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 대지권을 따지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지권을 따지는 거는 그만큼 이게 동간 거리가 넓고 저층이면 이게 대지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많이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는 거지. 일반 분양분이 많아질수록 내가 부담하는 것은 적어지는 거지. 대지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고전적인 방법. 그래서 그런 이제 재건축 아파트 할 때는 그런 이제 부지가 얼마나 넓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대지권을 많이 따져요, 재건축할 거는. 자, 됐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금 인상,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용적률이 올라가요? 좋죠. 이주비 대출금리가 내려가요?
좋죠. 공사기간 연장. 안 좋죠. 기부채납 증가. 기부채납이 뭐예요? 공짜로 지어서 주는 거. 공공시설 같은 거를 공짜로 지어서 줘야 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많이 증가하면 비용이 그만큼 안 좋죠. 나쁘죠. 그럼 몇 개요? 건설 자재 가격 올라가서 안 좋고, 조반 부담금 인상 올라 안 좋고, 그러면 공사 기간 연장 안 좋고, 기부 체납 증가 안 좋고, 몇 개요? 네 개죠. 네 개인데 3번이라는 사실이죠. 네 개인데 4번 하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지금 우리 시험에 이게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만 벌써 세 번째예요. 앞에 벌써 두 번 나왔어요. 혹시 지난 건 기억하세요? 있었던 거는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어디 있었더라? 제가 이거 틀려봐서 알아요. 틀려봐서. 제가 틀렸거든 이거를. 예, 제가 틀리니까 저기 어디냐. 40쪽에 6번에 그렇게 나와요. 40쪽에 6번 있죠? 그리고 36번에 2번 있죠? 36쪽에 2번. 두 장 앞에. 그죠? 1번이 한 개가 아니고 1번이 두 개라는 거죠. 됐나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시 358쪽에 17번은 또 아닌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조심해야 돼요. 17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18번은 참고로고요. 우리 이 결혼에서 공법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19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 한다. 맞나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 시장 위험. 맞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시장이 불확실해서 개발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시장 위험. 다음에 보전 재개발이네요. 보전이라는 말은 현상 유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현상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노후화된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노후화된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고 돼 있죠.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노후화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의 뜻만 알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모순. 이건 보존 재개발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복 재개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수복 재개발 설명하고 있다고. 수복. 보존, 수복 단어 뜻만 알면 된다고. 보존은 현상 유지. 현상 유지인데 무슨 복구를 해요. 그죠? 노후 불량화 요인 제거하는 거는 복구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BOT 방식은, 자, B는 건설, O는 오퍼레이트 운영, T는 트랜스퍼 이전.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빌드 했죠. 그다음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오퍼레이트 하죠.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 지자체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트랜스퍼. 맞죠? 이건 다 순서가 맞아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것, 시장성 분석 아까 했고요. 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요거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요 내용은 개정이 되면서 재개발. 재개발하면은 주거지역만 하는 게 아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다 하는 건 뭐예요? 재개발이죠.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에서만 해요? 주거지역에서만 하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만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공동주택 같은 거, 이건 주거환경 개선만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뭐와 뭐 다 한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하는 거는 뭐다? 재개발이다. 재개발.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20번부터 23번까지는 이게 BOT, BTO, BTL 그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 중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부동산 개발업에 관한 옳은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뭐 참고로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 아까 봤고요. 토지 개발 신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할 그 수익을 신탁제도는 아까도 나왔죠. 다음에 5번 BTO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BTT 바로 이전했죠. 그 다음에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입니다. 임차하여. BTL이잖아요. 이건 BTO가 아니고. 그죠? BTO operate는 이제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이거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BTL 방식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없어요. 도서관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도서관. 도서관 짓는데 돈은 필요한데 공적 자금이 없어. 그 민간 자본으로 뭐를 건설을 해요? 도서관을 건설하죠. 그러면은 그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같으면은 시에서 받아야 되고, 국립도서관 같으면 정부로부터 리수료를 받는 거예요. 리수료. 이용자로부터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받을 수 없다고요. 이용자로 받을 수 없는 거는 이 BTL 방식. 근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BTO 방식. 이거 뭐예요? 민자고속도로 이런 거. 민자고속도로는 그 통행료 받을 수 있잖아요. 됐나요? 자, 중요한 차이죠. 운영을 통해서 하느냐, 리스 받느냐. 자, 그럼 21번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지금 21, 22, 23 다 똑같아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 중에 22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에 공공개발이라고 했는데, 공공개발은 1섹터예요, 2섹터예요. 공공개발은 1섹터죠. 벌써 틀렸어요. 뒤에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담을 담당한다? 함께 하는 거잖아, 지금. 민간이 자본 기술 제공, 공공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 담당. 이거 뭐예요? 3섹터죠, 3섹터. 민관 합동개발. 다음에 2번, BT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요. 소유권이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것은 끝이 T가 돼야 돼, T. 근데 이게 시설에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했잖아요. 그럼 BOT가 되는 거죠, BOT. 다음에 3번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준공과 함께 이전이니까 BT.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임대하여 수익을 내. 이거는 L이죠. 임대하는 건.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에 시설과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뭐예요? BT.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어떤 시설에는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 BTO.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전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전하면 BT. 그 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 operate.
임대차 또는 리스하는 건 뭐요? 리스, L. 다 틀렸네. 마지막에 BOO. 이거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고 있죠. 이거는 BOO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23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24번, 25번. 자, 이게 LQ 계산 문제죠. 자, LQ 계산은 LQ가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죠. 전국의 농업의 비중분의 그 지역의 농업의 비중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A 도시, B 도시, C 도시 해가지고 250, 250, 500, 250, 250, 500 전국적으로는 1000이에요, 1000. 이제 이게 섬유산업인가요? 전자산업이 150, 250, 600. 150, 250, 600. 그럼 여기가 1000이죠, 또. 그럼 전체가 어떻게, 전체? 여기가 400, 500, 1100, 2000. 이렇게 되죠. 여기서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예요.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입니다.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어떻게? A 도시의 섬유산업 입지 개수. B 도시의 섬유산업 입지 개수. C 도시의 섬유산업 입지 개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거 계산할 때 전국의 섬유산업 비중을 봐야 돼요. 전국의 섬유산업 비중은 2000분의 1000이에요. 맞나요? 이 LQ를 계산할 때요. 전국의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는 항상 필요해요. 얘는 일단 얘를 동그라미 쳐놓고 얘는 항상 필요해요. A 지역의 섬유산업 입지 개수 여기 있죠. 저 A 지역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쳐. 그러면은 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얘하고 얘를 모서리로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숫자가 모두 몇 개예요? 네 개죠. 이렇게 해서 분모장 분모. 분모는 2000분의 1000이에요. 분자는 400분의 250. 이렇게 하면은 A 지역의 섬유산업 LQ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시각적으로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해요. 전국의 섬유산업 비중 분의 지역의 섬유산업 비중 이렇게 해요.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이 공식으로 기억하더라도 전국의 섬유산업 비중분의 지역의 섬유산업 비중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은 B 지역의 섬유산업 LQ는 어디입니까? B 지역의 섬유산업 하면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각형이 만들어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는 항상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2000분의 1000분의 500분의 2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 지역의 섬유산업 LQ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00분의 1000분의 1100분의 50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A, B, C가 모두 다 분모가 똑같죠. A, B, C가 분모가 똑같으니까 뭐만 따지면 돼요. 분자만 따지면 되잖아요. 이게 LQ 크기 순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크기 순만 알면 되잖아요. 정확한 크기를 대답하는 게 아니고 순서만 알면 되니까 400분의 250하고 500분의 250하고 500분의 250은 딱 절반이죠. 근데 400분의 250은 절반보다 크지 않나요? 400의 절반은 200인데 그럼 1100분의 500은 절반보다 작죠? 그럼 제일 큰 게 누구란 말이에요? A. 그 다음은? 이렇게. 됐습니까? 분모는 어차피 똑같고, 2000분의 1000 똑같으니까,
분자가 400분의 250, 이거는 절반보다 더 나가잖아요. 400분의 250은. 500분의 250은 딱 절반. 1100분의 500은 절반도 안 되고.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풀면 되고요. 지금 자 보시면은 그 24번과 25번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24번은 A 도시, B 도시, C 도시가 세로로 돼 있죠. 예? 25번은 A 도시, B 도시, C 도시가 가로로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돌려서 책을 이렇게 돌려서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200 이렇게 하면 되지. 이쪽을 분모로 하면 되지. 이렇게 그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250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고요. 보세요. 자, 보세요. 2000분의 1000분의 2000분의 1000분의 아까 400분의 250 했죠. 예? 좀 전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2000분의 뭐분의 400분의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250 이런 분수를 번분수라 그러죠. 번잡스럽다고. 분모에 또 분수꼴이고 분자에 또 분수꼴이고 번잡스러운 분수라고. 그래서 번분수라고. 됐나요? 번분수 계산할 때 특히 네모 외자하죠. 안쪽의 끝끼리 곱해서 분모, 바깥쪽의 끝끼리 곱해서 분자. 어떻습니까? 2000분의 250, 2000분의 200 똑같죠? 2000과 250 곱하는 거. 요 안에 곱해보세요. 400 곱하기 1000 하나, 1000 곱하기 400 하나. 어때요? 똑같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ABC가 이렇게 나오든 ABC가 이렇게 나오든 여러분은 2000분의 1000분의 400분의 250 하든 2000분의 400분의 1000분의 250 하든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혀 관계 없다고. 전혀 관계 없이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기 편할 대로 쓰면 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관리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관리론은 26번과 27번은 모두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 자부시 하는 거 있었죠. 그 자부시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보십시오. 다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관리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신경 쓰고 매입 매각도 신경 쓰고 이런 건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자부시에서. 다음에 27번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 제도로 주택관리사가 있다. 주택관리사 제도 있죠. 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최근에 그 간접 투자 규모 때문에 자산관리회사에서 많이 위탁하죠.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한다. 이거는 자산관리에 속하는 거죠. 대대적인 리모델링 하는 거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도시화, 건축기술 발전, 부재자 소유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특히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재 소유자가 있으면 그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2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9번을 볼까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텐데요. 통제, 통합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가관리의 장점 아닌가요? 그죠? 직접 관리. 그래서 업무의 기밀 유지도 유리하고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이 파트는 대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30번은 요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정답 지문은 요거는 부동산 관리 내용이에요. 법경기. 그래서 일단 좀 낯선 것들은 중요도가 낮다라고 생각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1번과 32번을 보겠습니다. 30번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1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법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자부시할 때 가장 소극적 관리가 시설 관리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 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그렇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그렇죠?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게 키워드입니다. 총 수입, 이윤의 일정 비율이 아니고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율 임대차입니다.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쉬운 게 정답 지문이죠. 결국은.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다른 것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32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33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그렇다 볼 수 있죠. 전문적인 관리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탁관리. 그 다음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측량 실시하는 건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죠. 측량하는 거는 이런 기술적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여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직접관리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불분명하죠. 함께 관리를 하면 불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관리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37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만 보시고요. 37번은 참고로만, 이게 별로, 작년에 출제된 건데, 뭐 이거는 어쩌다 이렇게 출제되는 것들이 간혹 나와요. 이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36번도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 앞에 34번, 35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건 뭔 관리요? 경제적 관리죠,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의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가 뭐겠어요? 현상 유지. 이거는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 유지가 됩니까, 이거?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 유지가 안 되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뭐 좋은 말 같은데요, 일단. 세모하고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다. 자, 이거는 시설 관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시설 관리는 내부 설비 유지 같은 거니까 틀렸고요.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이거는 시설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예, 결국 정답은 3번이란 거죠. 예, 결국 보시면은 이런 거는 난이도가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좀 낯선 게 정답이 되도록 하죠. 근데 대체로 이런 것을 출제할 때는 다른 지문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많지도 않고 이런 거 뭐 사실 틀려도 뭐 합격한 데는 별로 지장 없습니다. 예, 정답 3번이었고요. 35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일 때는 가능 매상고. 맞죠? 주거용일 때는 유대성. 사무용, 공업용의 경우에는 적합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 총수입의 일정 비율. 아까도 나왔죠?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여기 키워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대응적 유지가 뭐예요? 대응적 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거죠. 예, 이거는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의미한다. 말이 틀렸죠? 대응적 유지가 아니고 이거는 예방적 유지가 되죠. 사전적 유지는 예방적 유지입니다. 대응적 유지는 사후적 유지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 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예,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5번은 예, 다른 지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예, 마케팅 및 광고를 하고요. 앞에 남겨놨는 부분 있죠. 앞에 남겨놨는 부분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